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어디 예. 궁금하세요? 아, 제가요, 잠실 엘스하고 고덕 그라시움하고 지금 보유 중인데요. 지금 저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향후 얘기 좀 전망. 감정 좀 해주시고, 저기 비과세를 받고 이걸 갈아타야 될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살펴볼게요. 팀장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거주 어디서 하세요? 두개 중에? 고덕동에서요. 거주 고덕에서 하시고, 그러면 뭘 팔았을 때 일시적 이가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잠실 거에 지금 오랫동안 한 20년 아, 보유했으니까요. 그러세요? 그럼 답은 딱 나왔어요. 저는 두 개를 다 끌고 가기보다는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마침 거주하지 않는 잠실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얘는 파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 더 끌고 가면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야 되는 비용들까지 생각을 하고, 또요 떨어졌을 때 잡을 수 있는 다른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기회들을, 더 나은 기회를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도 못 잡아요. 그렇겠죠. 그냥 물건 두개 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10년 있다 자산에 대한 계층은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을 겁니다. 그냥 집두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잘 이용을 하시면 지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세금 절감 일단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 잡아가지고 새로운 투자 하시고, 이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엘스 물건이 나쁘다란 뜻이 아니라, 가격적으로 어디나 다 고점이기 때문에 둘중 거주하지 않는 거한 채는 혜택 받고 정리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게 비과세를 받고 어디로 옮겨 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단은 거주하는 집이 있으시잖아요. 매도부터 하고 나서 생각하시자고요. 지금은 시청자님 매도한다고 내놨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물건 사줄 거란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물건부터 내놔서 분위기를 좀 보시자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